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아프리카 TV를 확인해 볼 텐데요. 지난주에 급등세를 보였던 아프리카 TV 두 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 분은 자, 1인 미디어 플랫폼의 진화 계속될 것이다. 이런 기조가 아프리카 TV의 상승을 더 모멘텀으로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 한 분 주셨고요. 자, 다른 한 분은 하지만 너무 빨리 올라왔다.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서 오늘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 분 주셨습니다. 과연 아프리카 TV 오늘도 상승할지 아니면 떨어질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하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의 김병수 PB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에 저희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아프리카 TV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시세가 한번 또 나왔고 뭐 실적도 잘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자, 일단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 김병수 PB님의 의견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아프리카 TV 좀 말씀을 조금 드리면은 1인 미디어 플랫폼의 뭐 선구자, 뭐 시작이라고 그쵸?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일단 요 1인 방송 미디어 시대를 열었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올 초 대비 한 200% 가량 오른 요 주가를 보여주고 시가총액도 2조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꾸준한 광고 매출이 또 아프리카 TV의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아프리카 TV 에즈 매니저 AAM이라고 표현되는 이런 플랫폼이 이제 자신이 광고하고 싶은 카테고리에 이제 광고주가 광고를 선택하는 거죠. 네. 방송을 선택해서 광고를 하기 때문에 광고 대상을 또 직접 선택할 수 있고 광고주의 입맛에 맞는 이런 플랫폼이 자리 잡을 수 있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티몬이라는 그 티켓몬스터죠. 티몬과 함께 라이브 커머스,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뛰어들게 되면서 이커머스 사업 영역까지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1인 방송 플랫폼이라는 이제 1인은 뭐 서로 대화하는 방송인 거죠. 그러면서 고객과 방송을 대화하게 되면서 라이브 방송 환경을 구현해서 소비자에게 모두 즐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네. 4분기부터는 이제 실시간 방송 내에 중간 광고도 들어간다. 뭐 광고가 들어가게 되면은 또 다시 매출이 증가하는 거는 당연하게 되기 때문에 22년에는 광고 매출이 각각 749억까지도 증가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 매출이 전년 대비 한 20% 이상 성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컨퍼런스 콜이 있었습니다. 3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서 대표의 컨퍼런스 콜이 있었는데 올해 NFT 이제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고 표현되는 NFT 마켓에 오픈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NFT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BJ 이제 방송하는 이제 그 방송 BJ들로부터 매일매일 생산되는 이제 영상 콘텐츠를 다시 한번 가공해서 거래하는 이런 IP 모습이 있을 거고 아니면은 이제 아프리카 TV의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별풍선. 요 별풍선을 활용해서도 또는 매출이 다시 한번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결국 요 NFT까지도 진출하게 되면서 아프리카 TV는 단순히 방송을 하고 방송을 보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1인 미디어의 모습에서 저희가 알 수 있는 이제 메타버스까지도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물론 금요일에 급등이 있었습니다. 9%, 10% 가까운 급등이 있었지만 살짝 조정이 한번 나온 다음에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다면 아프리카 TV의 성장세가 좀 무섭지 않을까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아프리카 TV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자, 김병수 PB님은 뭐 지금 1인 미디어의 이 시대 흐름이 뭐 잘 흘러가고 있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NFT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상승의 모멘텀이 더 되어줄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김민수 대표님은 그런데 좀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이었었죠. 주가가 움직일 때 배경을 보게 되면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원래 높았습니다. 네네. 특히 3분기 때 이어졌었던 여러 가지 효과, 뭐 도쿄올림픽이라든가 그리고 또 신규 e스포츠가 진입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으로 실적 잘 나올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보다 더 좋다 보니까 좀 멸광을 한 측면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앞서 PB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NFT 마켓으로 진출한다. 이 얘기가 어떻게 보면 갑자기 IR 때 받았습니다. 그렇죠. 나오면서 빠르게 변화가 나왔던 부분들이 좀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이 얘기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를 어느 정도 안고 주가가 움직였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 흐름은 어떤 더 강하기보다는 살짝 또 쉬어가야 될 모습들도 한번 나와야 어느 정도 좀 탄탄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는데 게다가 또 특히 아프리카 TV를 얘기하면서 광고 쪽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들어왔다는 부분들이 눈길이 가고 있는데요.
특히 어떤 유저 참여형 광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할까요 이런 거? 그러게요. 참여해서 네. 어떻게 광고를 하죠? 네, 다 약간 라방 분위기가 나올까요? 아. 네. 근데 거기다가 이제 중간 광고라고 하는 쉬는 시간에 또 광고, 네, 광고네요 다. 그래서 그렇죠. 이쪽에서 뭔가 또 강한 변화가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같이 이어지다 보니까 주가의 탄력도 좀 컸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 지금까지 실적 발표한 거 보면은 영업이익률 한 27%까지 나옵니다. 상당히 플랫폼 기업으로서 어떤 높은 수익성을 보여준다라는 자신감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시총이 2조 2천억 대, 그리고 또 이를 환산하게 되면 PBR 10배까지 들어왔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가격 부담이 없는 건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개인적으로는 사고는 싶지만 좀 밀렸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살짝 있으면서 어느 정도 네. 눌림목대 들어가는 전략이 더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바람을 가지고 오셨군요. 좀 밀리고 바람을 나서. 불었습니다. 네. 좀 밀렸으면 좋겠다. 밀리고 나서 좀 아까 뭐 김명수 PB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번 좀 쉬어갔다가 올라가야 상승 모멘텀이 조금 더 탄탄하게 다져질 것이다 라는 의견을 두 분이 좀 공통적으로 주셨습니다. 자, 아프리카 TV가 코스닥 시총에서 어느새 20위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느새 이렇게 크게 시총이 크게 커진 종목이 되어버렸는데 과연 오늘도 상승할 수 있을지 아니면 두 분의 바람대로 조금 쉬었다가 다시 모멘텀을 받으면서 상승할 수 있을지는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자세하게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TV에 여러분들도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앞으로의 추이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